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업종 대표주들 조선주까지 봤습니다. IT 그리고 자동차 조선주 그리고 남북 경협 화장품 관련 수소차 잠깐 체크해 봤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도 뭐 괜찮아 보인다. 앞으로 전망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왜 다르냐?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해 낸 것까진 좋아요. 자, 이렇게 돌파해 낸 것까진 좋은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를 깨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를 깨버리면 어떻게 된다? 넥라인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면 여기에 저항권 역할을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여기 위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잘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력하게 상승 추세 자동차가 조금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가다가 자동차가 밀리니까 물류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밀려버립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렸어요. 별로 좋지 않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를 여기를 추가로 더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20일권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리바운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성 화이텍. 화인텍이죠. 동성 화인텍.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된 바가 없으니까 한번 공부하면서 같이 보죠. 초전 보냉제. LNG 아까 관련돼 있다.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LNG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 선점했다. 자, 조선 기자재 쪽으로 넣어놓으면 되긴 되겠네요.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안 건드린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동성 화인텍 여기 있긴 있네요. 그죠? 참 이게 아주 오래된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참 조선주 날라가고 할 때 참 많이 봤었는데 한 번도 거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진 소재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야, 박살이 나 있네. 옛날에 이거 참 많이 했거든. 이런 거. 그죠? 박살 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종목이네요. 동성 화인텍은 말씀하신 대로 주가 나쁘지 않네요. 우상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아까 시청자께서는 12,000원 정도를 이야기하셨는데 12,000원까지는 저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9,500원을 먼저 넘어가야 된다. 9,500원에 강력한 저항이 대기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9,500원에서 대박 밀려버렸어요. 그럼 여기를 대번에 뛰어넘는다? 그것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9,500원을 대박 뛰어넘고 눌려주고 안 무너진다면 그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월봉을 보죠. 길게. 12,000 이야기한 게 여기 월봉 권역을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긴 흐름으로 보면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겠네요. 긴 흐름으로 보면. 단, 아까 말씀드렸던 9,500원을 돌파해내야 여기 정도 박스권 돌파, 그러니까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더 가줘야 12,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것 같다. 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물어보시는 내용이 본인의 기준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든 저 제가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인은 본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기준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완전 초보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거에서 제 방송이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취할 건 취하고 그렇게 변형해서 본인 것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9,500원을 당장 대본에 띄어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 전방산업이라 해야 됩니까? 보냉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배 안에 들어가는 건데 조선 개통이 화랑이 아니고 LNG 물론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만 해도 전 세계 절반 물량을 아마 수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게 저번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대번에 뛰어넘고 여기 위를 돌파해내기보다는 9,500원 정도 가서 좀 밀리고 왔다 갔다 할때 여기처럼 대박 밀려버리면 12,000원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12,000원의 목표치를 가져가려면 돌파, 여기를 그래도 돌파 시도가 나왔네요. 그죠? 요거 상당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준 높게 지금 분석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한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윗골이 막 달죠? 왜? 여기에 저항권에 지금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죠? 윗골이 막 달잖아. 주가 상승하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어요. 왜? 전고점 인근 가니까 흔들림이 막 심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동성 화인택이 좋아지려면 20일을 안 깨야 됩니다. 20일을. 이렇게 끄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또 끌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트렌드 상에서도 상단. 그죠? 상단은 뭐다? 저항권. 그리고 직전 고점에 저항도 있다. 올라가도 9,500원에는 밀릴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러면 밀릴 때 대박 밀려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20일을 깨면서 이런 식으로 깨버리면 주가는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좋아지려면 여기를 안 깨고 트렌드 하단은 또뭐 지지, 상단은 뭐 저항. 여기를 안 깨고 20일 안 깨고 왔다 갔다 조정은 가볍게 저항의 돌파는 강하게 상승은 강하게 그렇게 추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이후 상황은 좋아 보일 것이나 밑으로 처져버리면 곤란하다. 조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강하게 위로 9,500원을 넘어가기보다는 이 트렌드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그리고 조정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것이 좋은 상황이고 밑으로 20일 확 깨버리면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 돌파 좋아하신다. 좋죠? 전고 돌파가 어떤 거다? LG 생활건강. 주식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할수 있어요. 닥터K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셨어요. HLB 생명과학을 닥터K가 사라 그랬어. 여기서. HLB 생명과학 사십시오. 했는데 줄여서 LB 생과. 그죠? 바쁘니까 LB 생과. 그리고 LG 생활 건강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해놓고 사진 않았어. 왜냐면 포트폴리오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딱와 있는 거 보고 여기 살수 있다 했고 여기 올라갔다 이야기를 딱 해드렸는데 모르고 이걸 샀어. 두 분이나 그렇게 샀어요. 헷갈려가지고. 야, 그래서 어떡할까요? 던질까요? No 홀딩, 일단 홀딩.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어쩌면 행운이 따를지도. 왜냐하면 닥터K는 현재 주도주 군이 화장품 군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겠으나 돌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어서 행운이 따를 수도 있다 했습니다. 하루 주춤해요. 여기 바로 우리 신규 포트폴리오 매수 한다 그랬습니다. 신규 포트폴리오에 넣어버립니다. 20일 지지권이니까. 빠지다가 딱 땡겨 올리는 거 보고.
흐르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대박 던지라 그럽니까? 돌파형. 좀 전에 권태형님이 좋아하는 전고돌파형, 그죠? 여기 박스권 돌파형. 그럼 어디까지 간다? 135만원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 목표치 14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퓨. 그리고 윗골이 달길래 다 던지고 났어요.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교체매매 HLB 생명과학으로 여기서 교체합니다. 사자마자 4% 날아갑니다. 그죠? 삼성전자 추가 매수. 그죠? 하나케미칼 매수. CJENM 매수. 종가에서 바로 1.8%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선수권 매매다. 닥터케인 선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9승 1패 정도 하면 선수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창우가 부끄럽냐, 선수라면? JJ야, 선수라 이름 붙이기에는 좀 부끄럽냐? 저는 부끄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플레잉 코치다.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고 직접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하는 플레잉 코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아요.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시죠? 표 해드릴게요. 여기 샀는데요. 여기가 끝나면 종가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JJ야오. 종가 매매 어떻게 한다고? 양봉 나는 거 종가 매매 해야 된다고. 아래 꼬리 달고 땡기는 거 보이거든? 그게 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JJ가 옛날에 했던 게 뭐였더라? 자백해 봐봐봐. 빨리. 은봉 떨어지는데 산거 있었잖아. 분명히. 그지? 뭐였더라? 와. 병이가 했던 게 포스코였고, 너 뭐였더라? 병이가 여기 샀어. 잘못했다 그랬어. 은봉이 떨어지는데 무슨 종가 매매? 여기 맞을 거야, 아마. 그래, 박살 났거든. 대웅이? 하도 많아서. 그냥 이걸로 정리할게.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YG엔터도 샀어. 병이 거는 기억이 좀 많이 나. 왜냐면, 확실하게 뭐라 했기 때문에. JJ는 하도 많이 뭐라 해가지고 뭘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유, 미치겠다. 많이 야단 맞았잖아. 최고 많이 야단 맞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단 치는 거다. 애정 없으면, 아, 잘하셨나요? 근데 별론데. 뭐, 이렇게 하고 말지. 응? 야단 맞고도 끝까지 방송 들어오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돈 내고 야단 맞잖아. 그지? 참. 아휴, 어디서 샀더라? 여기 인근인갑다. 어디? 여기 인근인가? 여기 인근인가? 막 그래.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딱 기억나네. 운봉 떨어지는데 무슨 매수? 종가? 하루 삑 올라가는 데 만하다 박살 났잖아. 병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다쳤어. 매매하는 것마다 뭐좀안 맞는 게 많아. 그지? 하도 많아서. 아휴, 종가 매매는 언제 해야 된다? 양봉에 해야 돼요. 양봉에. 우상향하는 양봉에 해야 돼요. 딱 오르고 있었잖아. 방송에 어떻게 펴놓고 있었습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펴놨어. 그지? 왜? 사겠다고 딱 며칠 전부터 이거 대기해 놓은 겁니다. 타이밍만 놔라. 그리고 시장 올라간 거 보고 많이 먹었던 LG 생활 건강 이제 처지기 시작하니까 끊어 나가고 한10% 가까이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산 사람 10% 가까이 먹었어요. 위에서 아까 그 꼭다리에 산 사람도 6점 몇 프로 먹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실컷 챙겨 먹고 이거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 건내거 아니고 상관없고 눌려주면 또 삽니다. 130만 원 오면 사고 팔고 130만 원또 산다고. 여기 딱 오면 왜? 전고점 돌파인 권역은 지지니까 오면 다시 산다고요. 끝 아니고 더 올라가는 건내거 아니고 엎어 친겨 4%씩 막 날아가니까 상관없다고. JJ야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고. 적당히 먹었으면 챙겨내고 찔끔 먹고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리고 딱 대기하고 있던 거 종목들 딱 타이밍 넣으니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마자 바로 가고 해가 산 사람들이 끔찍끔찍 놀래요. 그죠?
그게 원래 제 모습인데. 자포 갈게요. 현대건설 GS건설에서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번 손실 봤다고 끝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박. 아이고. 이제 야, JJ, 아모레퍼스픽 아직 가지고 있냐? 뭐뭐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적어봐봐. LB 생명과학하고 아모레퍼스픽 가지고 있냐, 혹시? 없다. 아모레퍼스픽은 이거 페이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가면 여기 위로 날라가요. 잘못하면 날라가요. 페이크. 아, 발음 안 좋네. 페이크 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이 간다. 적어놔. 창욱이하고 적어놔. JJ, LB만 있다. LB도 날라가서 좋겠네. 그래도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무료방이라 해도 슬쩍슬쩍 지금 시그널 날려주잖아. 솔직한 내 마음은 다 날려주고 싶은데 유료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어 이제. 하락하는 듯 해가지고 던지게 만들고 올라가면 더 많이 가요. 그게 특히 선물 옵션 더 많이 나와. 창욱이하고 JJ는 크루드오일 많이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밑으로 죽는 척하다 들어올리면 위로 붕 간다고. 그래서 죽는 척에도 안 죽고 대번 들어올리지? 우리 동생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야, 이거는 죽을 건데. 죽기는 한 봐라. 올라갔어. 내가 이겼다. 그래,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 형한테 좀더 배워. 형한테 좀더 배워. 내가 그랬어. 이거 페이크 치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간다고. 20만 9천 원이 첫 번째 목표치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보니 25만 원 근처 간다? JJ는 아무래도 물렸다가 던진 것 같은데. 던진 건 나쁘진 않아. 이틀 연속으로 패는데 어떻게 버텨? 난 버텼다? 왜? 손해나서 버텼다? No. No. 이 추세도 아직 안 깼고, 그 다음에, 이전 상황에 대한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 뭐냐? 이렇게, 아이고,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야, 이 살아있는 강이다, 진짜. 뭐냐면요. 이렇게 급락하다가 반등 나왔잖아요. 돌파했잖아요. 아,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심 가졌고요. 여기서, 그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나오니까 관심 가졌어요. 지금, 여기는 대번에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가도 간다. 그것도 정확하게 다 맞춰냈고요. 기억날 거야, 아마. 질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긴 없지만. 왜? 한 번에 쭉쭉쭉 가, 못 가거든. 하락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올라가도 벌린저밴드 상단에 한 밀리고 다시 내려올 때, 20일 지지하면 괜찮다. 바로 올라가잖아. 강하게 돌파했거든. 여기 60일도 저항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대번 뛰어넘었어. 그럼 좋은데, 이게 또 밀려. 이평선 다 뚫고 내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밑으로 확 쳐져야 돼. 안 쳐지고 또 대번 더 올리잖아? 그러면 밑으로 쳐져도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17만은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안 던지는 거야, 아직까지. 17만 깨고 나면 던지려고 딱 마음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번 더 올리네? 요 하락폭 제법 있거든. 야, 황당하더라. 이거 5% 빠졌거든? 맞지? 그리고 여기 몇 프로? 3%인가 빠졌어. 와, 4%, 3, 4% 빠졌잖아. 이틀 동안 한8%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없는 거야. 딴건다 괜찮은데. 야, 이거 암만 찾아봐도 악재도 없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대번 털어 올리는 거 봐. 이거는 페이크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지? 기관에 우린 조금 던졌거든. 기관에 대번 사네. 그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가의 흐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주 수많은 케이스들을 아주 급변하는, 급등락하는 크루드 오일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했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창욱이가 얘기했는데, 딴거다안 가는데, HLB 생명과 가는 거 보고 좀 놀랬을 거잖아. 와, 딴 거는 작살이 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딱 사라고 시그널 딱 보여주니까, 푹, 날아가잖아. 날아가고 난 다음에 안 보여드렸습니다. 딱, 초입에 딱 보여드렸어. 마이너스 건 0.5인가? 그리고 4% 넘게 갔으니까, 4.5 이상 간 거잖아. 사자마자. 뭐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 지지와 저항. 여기, 아까도 중복되는데, 중요하니까 중복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 다 돌려냈고, 하락 추세 다 돌려냈고, 돌파를 7%에 가까운 장대 양봉에 거래도 서면서 딱 뜬다. 이거 뭐, very good! 그리고 단기 박스권은 당연하겠지. 왜 여기, 그지? 고점대도 있고. 그러면 여기 목표치 세운 것도 틀리지 않았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한번 살짝 먹은 거 토해냈어. 아, 짜증났어, 정말. 와, 마이너스권까지 딱 가는데, 와,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로. 5% 먹을 거 토해내고 마이너스권 갔잖아. 아, 참. 짜증 진짜 났는데 안 던져. 왜? 여기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면 여긴 지지할 거라는 믿음. 그동안의 데이터에 대한 믿음, 확률에 대한 믿음,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죠? 자,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가 잘 맞췄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통계라든지 매매를 하면서 매매 일지 적고 있냐? 창우가 JJ야 적고 있냐? 매매 일지? 한 번도 본적 없다. 매매 일지 적어가 올리라고 하면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유야무야 돼가지고 아무도 올린 사람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 없어요. 메모지 하나에도 노트 한 장이라도 적어서 매일매일 적는 습관 들여야 돼. 안 적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트레이너라 했습니다. 발전적으로 갈수 있는 데 대한 조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을만 하다 하면, 제시한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 발전 있어요. 그러한 통계치라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나면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럼 되는 겁니다. 자,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10분인데 몇 분으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조보경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야, 근데 JJ 너가 감각이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너무 솔직하냐? 19,600원 잘 팔았잖아. 그러니까 하도 본게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하도 본게 있어가지고 너는 열심히 해봐. 양산 한번 내려와. 내가 정신교육 앤드 홍게를 사 먹이면서 정신교육 엔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게. 너 내가 조금 아끼는 거 알고 있지? 열심히 해봐.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됐잖아. 인생 바꾸는 거는 그거 이상 헛바람 넣는 거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성 높은 건 주식이다, 주식. 아무나 못해. 누구나 할수 있지만. 뭐라고? 누구나 할수 있는데 아무나 못한다고 창욱이도 할수 있고 JJ도 할수 있고 조보경님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중구도 할수 있는데 아무나 할수 있는데 나 누구나 할수 있는데 아무나 안 돼. 응? 아무나 안 돼. 왜? 엄청난 경험과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쉽게 안 돼. 정말이야. 공부하는데 쉽게 되잖아. 망하는 1순위다. 진짜 초치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왜? 노력 안 하고 돈 벌었잖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맛이 가는 거예요. 18년도 망한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왠줄 알아요? 요거까지 딱 마무리해 놓고. 그러니까 JJ가 감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다. 여기서 팔아먹으면 잘한 거잖아. 응? 잘한 거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스타일 같으면 이런 데 눌림목에
사고 하잖아, 그지? 근데 대박 빠지면 손절하고 다시 올라타는 어제 포인트 다시 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이번엔 조금 완전, 엉클렸는데 다행히 재수를 받았네. 그 재수도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 만한 자리에 했었으니까 재수를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꼭대기에서 뭐 되지도 않고 사고 하면 그 재수 받느냐? 안 받는다고. 상승 초입에 딱 들어가서 여기서 딱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기서 안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빠져봤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생각하면서. 제이제이야, 마음속에 혼란을 가지고 있냐? 너 운동한 사람이잖아. 믿어버려, 너를. 어? 야, 인생 별거 있냐?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러면 돈 잃으면서 열심히 하려니까 힘들잖아. 돈을 줄여. 어? 이거는 두 번째 시간. 그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다. 이런 부제로. 아, 요새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도 인기가 없어가지고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요새. 어? 여러분들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주위에 추천해가 무료 방송 저처럼 많이 한 사람 없고 퀄리티 있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와이프가 자꾸 아직 수제자 아닙니다, 창우가. 아직 수제자 아니야.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수제자? 어? 하루에 댓글 하나 겨우 올라오는데 무슨 수제자? No. 오히려 수제자 후보군으로 힐링님. 어? 의외인데? 맨날 공부해. 하루도 안 빠져. 느리지만 오래 갈 겁니다. 느리지만. 사실 대표 선수는 따로 점지해 놨어요. 에듀님을 새로운 대표 선수로 닥터케이는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 선수가 신원을 적이느라고 출장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닥터케이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고 잘 수행해내고 있는 에듀님을 새로운 대표 선수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으로 깨지면서 하면 힘드니까 너 비중 내가 대충 알아. 너 비중 얼마인지 안다고? 1,000만 원으로 해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응? 확 줄인 거잖아. 에이씨, 까진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중을 확 줄여. 그리고 난 다음에 한달 운영했는데, 지나간 본전 생각하지 말고, 1,000만 원으로 플러스 나는지 안 나는지 봐라고. 1,000만 원으로. 종목 한두 개 보는 거안 중요해요. 중국, 아씨, 내거 제일 기획 보여주지도 않고, 씨. 소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 하고 있냐? 할 거다. 제일 기획 적어놨어. 아, 참.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 할 거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플러스 나잖아? 그 다음 달또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해봐. 또 플러스 나지? 예. 그 다음 달또 플러스 나지? 1,500으로 올려. 넌 원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석달 기준으로 플러스 나면 업해 500씩. 그렇게 안 깨지잖아? 깨지면 다시 밖으로 내려가. 1,500에서 깨지지. 1,000으로 다시 내려가. 근데 1,000으로 내려가긴 좀 그래. 넌 비중이 있기 때문에. 1,500 이상에서 안 올려. 그냥 그대로 유지. 똥집 맛있냐? 아이, 참.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야, 지금.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트레이너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야. 아쉽게도 첫 달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뭐 계속 다들 같이 했을 텐데 좀 아쉽고,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유료든 무료든 얄팍하게 돈 때문에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 무료를 2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료한다 해서 안 알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쫓아나게. 그렇다면 너가 나한테 더 지도를 받고 싶으면 더 열정을 보여줘. 누구든 간에. 응?
그렇고 쉽지 않으면 하지 마.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 왜? 열정적으로 하려는 사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치중하면 돼. 근데 한번 해보겠다고 빠닥빠닥 하는 사람 있잖아. 가만 안 있어, 내가. 내가 본인이 싫다고 할 정도로 더 가르쳐 줄 거야, 아마. 누구나 다할수 있고, 아무나 시작하지만, 누구나 다할수 없어. 중간에 탈락자 나오고, 포기해버리고, 돈이 없었어도 포기하고, 해낼 자신이 없었어도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도 하고, 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승자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아, 오늘 멋진 말좀 놓지 않냐?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치고 해야지. 아유, 1시간 40분째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죠?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닥터K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가서, 자, 식사는 바닷가 보이는 조선비치 호텔에서, 뷔페에서 식사 가볍게 하고, 커피는 저기 광안대교와 또 바로 보이는 대로 이동해서 또 럭셔리한 데 가서 커피 한잔하고 와인도 간단하게 한잔하든지, 그죠? 그리고 주말에 연휴 끼면 가벼운 일본이나 홍콩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헛바람 넣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발 빼지 말고 해야 될 이유, 해내야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해내야 될 이유. 못하겠다고 발 빼지 말고, 한번 해봐라고. 한번 해봐라고.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 애들을 생각하고, 아니면,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와이프, 부모님, 등등등등. 아시겠죠? 자, 일단 제일 기회까지 하고, 나머지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제일 기획은 우리 배중구 선수가, 맛집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와, 참, 잠깐만, 아까 뭐라고 적어놨더라? 22,800원에 샀다. 와, 22,800원 산건좀 잘못했는데, 중구야. 여기 이평선 지지된다고? 발만 담갔다. 발만 담갔다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칭찬 못해. 왜냐면 연봉이 너무 세게 떨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매의 기본 뭐다? 오히려 이나 사는 거야. 너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지? 와, 저는 뭐 여기서 사가지고 5% 갔는데 칭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발 담갔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간 봤다는 거잖아. 여기 지지선이니까, 그지? 그리고 제법 잘 가던 놈이 한 번에 확 무너지면 반등 나온다는 그것도 적용은 되는데. 여기 인근에 샀으면 또 모르는데, 차라리. 이렇게 대박 밀리는데 운 좋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그러나,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 이런 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 지지권이니까 분할 매수 또 들어가거든? 다행히 올라타면 좋은데, 못 올라가고 확 무너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뭐처럼? 그냥, 정확한 예는 아닌데, 이거하고 갑자기 비슷하다는 느낌 들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지? 이거 잘 가고 있었잖아. 응? 그래서 뭐 이거 여기 지지권이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지 땡기서 올라갔다 치자. 그 다음날 모은 거 없으니까 안 던져. 여기 휘청휘청하고 있으면 여기 지지권이다 생각하고 샀다. 좀 올라가도 아직까지 본전 안돼 대박 빠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 설명 딱 되잖아. 딱 이게 딱 떠올랐거든. 중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한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꼬이는 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가 이번에 한 매매는 올라갔지만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줄수 없다고. 이러한 상황이 될수 있거든. 종가에 암만 발만 담가도 은봉 이렇게 세게 떨어지면 별로다. 그런데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봉을 이렇게 꽂았으면 밑으로 꽂혀야 되는데 대박 다 말아올렸다.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너 기준으로는 여기 종가에 샀는데 그 다음날 양봉 나오잖아. 추가 매수해야지. 발만 담그면 안 되지. 그치? 여기 샀다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타고 만약 올라탄 거못 따라갔다면 눌려준 여기 무조건 추가 매수했어야지. 23,400원 정도. 그지? 그러면서 물량을 실어줬어야 돼, 여기서. 못 실어줬다면 그것 또한 패착.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야, 이거 외국인 많이 사. 나도 관심 있거든, 사실은. 젤기액. 와우. 여기 어디 있냐, 없냐? 좀 지적은 했는데, 여기 있지? 관심 있다고 딱 넣어놨어. 응? 여기 살수 있거든. 내 기준은 여기 살수 있어. 대박 밀리면 이제 또 고민되는 거지. 그지? 야. 그리고 대본 들어 올렸기 때문에, 추후에는, 20일에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가 중요하고, 여기서 살짝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 26,000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 이거 관심 있어, 나도. 올라타고 눌려주고, 나는 이 이평선 다 밀집되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이제. 딱 대기해 놨어, 이것도. 자, 중구한테 하나 배울 점 있어요. 뭔가 하면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만 열심히 팹니다. 팬 놈만 팬다고. 이제 그건 좋은 습관이야. 그거 있잖아, 또 뭐, 다우 기술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 다우 기술 팔았나 모르겠다마는. 이제 다우 기술 던질까요? 노 그랬잖아. 던지긴 뭐하러 던져? 장대 양보하고 다 말아올리는데. 이제 언제 물어봤더라? 이거 깨지면 던지라 그랬나? 조금씩 줄여나가라 했나? 그럼 줄였다 치자. 다시 반등한 거면 또 사놓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돼. 단타 매매가 되면. 그런데 직장인이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나머진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다 던지라는 소리는 안 했을 거야. 왜? 장대 양봉이니까. 여기 익절 라인 잡고 깨지면 차익 실현 조금 해가면서 나머지 더 홀딩, 장대 양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도갈 수도 있어, 이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22,600원에 팔았다. 다? 전부 다? 전부 다 팔았으면 그것도 잘못한 거야. 잘 가는데, 양봉 잘 가는데 다 팔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물론 좀 지저분한데 강하게 돌파했고, 아래 꼬리 신나게 달았는데 대번 돌아 올리잖아? 좋은 거야, 이거. 그리고 장대 양봉이지. 더 올라간다, 이거. 또 매수한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팔아먹었으니까. 붕 떠서 시작하면 따라가지 말고 붕 떴다가 밑에 약간 눌려줄 때딱 따라 들어가 그러면. 그리고 분할 매수 22,000건에도 분할 매수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알아서 다우 기술까지도 체크해주는 섬세함. 아이고 또 1시간 했어요. 야. 재밌네요. 저는 방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호응해주고, 조금만 사랑해주시면, 방송하지 말아야 해도, 머릿속에 있는 거 엄청 팁 많이 전달해주면서, 도움되는 방송 많이 해드릴 텐데, 사랑을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 자, 2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 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고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녹화를 종료를 하고 출근길에
방송을 했는데, 아침에 방송했는데, 8시 한 20, 30분 했나? 거의 한 두세 명밖에 안 왔던 걸로 아는데, 아니면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끝까지 있었던 사람 중군데,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낮에 많은 생각 해봤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그죠? 화이팅 하고, 부정적인 면 자꾸 머릿속에 되새기는 것보다 그런 거 말고, 긍정적인 거, 밝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원래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겠다.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하지 않습니까? 흔히 전쟁터에서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옛날인데 임금이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를 베풀어서 술을 한 잔씩 다 했어요. 그래서 장수들도 모아놓고 뭐 문무대관들을 모아놓고 자 예쁜 시녀들도 같이 춤도 추고 대작을 하면서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에 한 시녀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면 놀랬죠. 마마! 이러면서 마마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추행을 당한 겁니다. 그죠? 시녀가 이뻤거든. 근데 해필 그 시녀가 왕이 총애하는 시녀야. 그런데 장군이 술 한잔 했다가 약간 찝쩍거렸어. 그러니까 또 시녀는 왕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빠, 응? 아니, 어떤, 새끼가 찝쩍거려요.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머리에 이렇게 비녀라 해야 됩니까? 여자가 하는 건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비녀를 뽑았어요, 오빠.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왕이? 왕이 멋진 사람이야. 그래? 그러냐? 여봐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머리에 꽂고 있는 비닐을 다 풀도록 하여라!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려라!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보통 찌질한 저 같은 왕이었으면 어떤 잡새끼가, 기요미를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했을 텐데 대범한 왕은 비닐을 다 풀으랍니다. 머리 다 풀으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비닐 다 풀으니까 그 시녀도 어떤 장수였는지 잘 모르니까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니까 확실하게 표내려고 비녀를 뽑았는데 다 풀어라 해버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완전 조비된 거예요. 적군들에게 다 둘러싸여가지고 완전 사면초가인데 어떤 장수 하나가 완전 활 맞고 막 옆에 완전 미친 듯이 적진을 뚫고 왕 옆으로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왕을 막지 목숨 따위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을 카바하면서 적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만신창이가 됐는데 적진을 빠져나와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자네는 누구길래, 자네가 누구길래, 그렇게 목숨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는가? 정말 고맙다니까. 마마, 예전에 몇년 전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해준 거야. 사실은 그때 제가 술김에 실수를 하였는데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는데 마마께서 저에게 성은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제 목숨을 걸고 마마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마!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12시 되기 5분 전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내일 11시에 또 해야 되네. 아침 11시. 아침 11시 아직 할 거 많아요. 조선주까지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어나가면 되고요. 방송하고 있는 저가 행복해 한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 있으면 받아서 취하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또 이런 삶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수신되도록 해주시고, 무료방송, 닥터K 최강이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 좀 하지 마시고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할게요. 전또 내일 아침 11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